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입니다. 매장으로 방문하신 고객님의 로지텍 애니웨어 3 마우스고요. 고장 증상은 없고 마우스 클릭음을 무소음 스위치로 교체 진행합니다. 마우스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트부터 제거하고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끄고요. 네, 피트 4개를 떼어냈고요. 이제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웨어 3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파손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 공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필링 케이블 제거가 완료되었고요. 아주 작은 극소형 스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소음 스위치 교체가 안 돼요. 플라스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동으로 한번 확 조여버리면. 네. 기존에 있는 스위치 옴론 차이나 10M 스위치 두 개가 적출되었고요. 무소음 스위치로 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교체 완료되었고요. 이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벌써 박아놨어요, 나사가.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이고요. 우클릭, 스크롤. 네, 스크롤 브레이킹 모드 잘 작동되고요. 클릭.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윈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